안녕하세요. 모티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다산 북스에서 펴낸 유튜브 600만 뷰 인생 멘토 켈리 체애님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개정판입니다. 15 빚더미에서 500억 기업 CEO까지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위대한 시크릿에 살아있는 실천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체. 현재 유럽 11개국 1200여 개 매장, 연매출 5400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나는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회사 켈리델리는 매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언제나 행복을 1순위로 삼고 이를 기업 문화에도 적용하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 고객, 나아가 전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천법의 하나로 저술과 강연,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비밀들을 널리 전하며 많은 이의 인생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들을 동력 삼아 오늘도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의 시크릿. 주위의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보다도 덜 고민하는 것 같다. 그냥 이 사업이 쉬워 보여서 저 장사가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남들이 많이 하니까 따라하기도 한다. 쉬워 보여서 세상에 쉬운 사업은 없다. 돈이 될것 같아서 겉보기와 다를 가능성도 높고 돈을 버는 건 지금 잠깐일 수도 있다. 잠시 유행하다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거다. 거기에 나까지 뛰어들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해서 빚까지 져가며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고민 없이 결정해도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사업은 결혼과 닮은 점이 많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사업을 해야 즐겁게 일하면서도 성과도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남의 말만 듣거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사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보면 첫 사업을 할때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재밌고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었는데, 이는 단지 재밌고 돈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결혼을 해버린 것과 같다. 그러니 얼마쯤은 재미도 있었고 돈도 벌수 있었지만, 9년도 채 되지 않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이번 사업에서만큼은 확고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업을 하고 싶었다. 첫 번째 사업이 재밌긴 했어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나의 능력은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대기업의 부도와 해외 기업 인수 등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충분히 자금력과 해당 분야에 대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돈을 빌려야 했다. 실패했을 때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음의 짐으로 남는다. 그리고 빨리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진다. 셋째, 내 사업이 아닌 친구의 사업이었다.
망하더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신나게 해보고 망했더라면 적어도 후회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2년간 나를 쫓아다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업이어야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 번째가 아마도 내가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듯하다. 그리고 이세 가지 이유는 곧바로 세 가지의 사업 선정 기준으로 이어졌다. 1. 경기를 타지 않을 것. 2.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3.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밌게 할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수 있는 일일 것.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사라진다.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이 더될것 같거나 더 좋아 보이는 사업을 발견하면 쉽게 흔들린다. 아마 여건만 된다면 쉽게 갈아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가 나기 힘든 법이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누가 더잘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에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만의 기준 없이 사업을 선정하면 운 좋게 성공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업가는 아무래도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바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회사의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했고, 주말은 집에서 일하는 날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업이 바로 나만의 기준에 딱 부합되는, 그래서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기준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반납해야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대형 마트들과 계약해 그 안에서 즉석 초밥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2021년 현재 유럽 11개국에 약 12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매장에서 아시아인 요리사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다. 이런 콘셉트가 나온 가정에도 앞서 말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 즉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밌게 할수 있는, 즉, 미쳐서 할수 있는 일일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했다.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게 너무 싫었다. 경기가 휘청거릴 때마다 위기를 겪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패션이나 전시, 광고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라 경기에 따라 사업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겪은 터였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업은 알게 모르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분야를 찾아야 한다. 경기를 가장 적게 타는 사업,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을 미루지는 마라. 나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경영자로서의 공부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전에 내가 할수 있는 공부는 최대한 다 해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사업장을 구하면 사업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사업의 진짜 시작을 의미할까? 혹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본다.
사업을 준비할 때 현장 조사만 하고 책은 한두 권 손을 대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약간의 난독증이 있기에 책한 권을 읽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첫 사업을 할 때는 독서에 거의 시간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처절한 실패 후 절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 했고, 그중 하나가 독서였다. 책 읽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니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게다가 책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책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경험과 지혜, 통찰력 등을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때로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한다. 실제로 2년간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다시 일어설 때 장사책, 경영책 등을 통해 나처럼 큰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나 성공한 사례들을 접하며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꼭 세상에서 나한테만 일어나는 크나큰 비극만은 아니라는 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말한다.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이 말을 듣고 내게 되물은 사람도 있었다. 100권은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10권을 반복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좋은 책일수록 반복해서 읽고 곱씹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0권보다도 100권이 더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저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권만 수십 번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진리인 양, 맹목적으로 믿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책을 읽다 보면 옥석을 가려내어 내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긴다. 게다가 독서를 거듭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10권을 읽을 때보다 10배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독서를 힘들어했던 나는 100권 읽기를 강행함으로써 조금씩 책에 익숙해졌고 지금은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멘토나 멘티, 직원들을 통해서도 100권 읽기의 힘을 확인한 바 있다. 나는 이번에 1년간 세계 여행을 떠날 때도 100권의 책을 정해서 읽었다. 1년에 100권을 읽으려면 적어도 2, 3일에 한 권씩 읽어야 하니 여행과 다른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나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었기에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 이 기간에 읽을 책은 주로 리더십에 대한 것으로 목록을 구성했다. 회사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 새로운 직원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이때 어떻게 책을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흔히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독서가 시작된다고 본다.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국인들이 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고른다는 답변이 압도적인 1위였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선택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베스트셀러를 읽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놓치는 책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서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정하는 100권에는 현재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도 포함된다. 또한 유명 작가의 책중 비교적 덜 알려진 것도 목록에 넣는다. 때로는 우연히 발견한 책들 중 관심이 가는 것을 리스트에 넣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리스트를 혼자 일일이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페이스북, 친구, 멘토 등으로부터 최대한 추천을 받는데, 실제로 이렇게 읽게 된 책들 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여럿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천받은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찾은 책과 추천받은 도서들까지 포함한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아무리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건나 자신뿐이다. 그렇게 100권 선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만약 기한을 두지 않고 읽다가는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기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는 게 좋다. 기한을 정했다면 한 권을 며칠에 걸쳐 읽어야 하는지를 대략 계산해 본후 일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운 책을, 일정이 촉박할 때는 분량이 적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읽어 나가면 된다. 신중히 고르고 고른 100권이라면 한 사람이나 집단이 가진 노하우와 정수가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책을 한번 읽었다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말 좋은 책은 수십 번을 읽어도 새로운 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책을 수십 번씩 읽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나는 정말 좋았던 책만 네번 읽는다. 처음에는 검은색 펜으로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그 다음에는 밑줄이 그어진 부분만 다시 파란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을 또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읽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 중 아이나 조카,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렇게 네 번을 읽으면 반복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책을 읽는 방식 중에는 깊게 파는 방법과 넓게 파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그 분야에 좋은 책 서너 권만 골라 낱낱이 분석하고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그 분야에 좋은 책 여러 권을 최대한 폭넓게 읽고 그중 내게 필요한 부분만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처음에는 최대한 다양하게 읽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후에는 좋은 책몇 권만을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나의 경우 그 반대로 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책을 처음 읽을 때 나는 유명한 책몇 권을 골라 여러 번 읽고 깊이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 책들에서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리더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100권의 리더십 책을 찾아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냈다. 그러자 여러 권의 책으로부터 쌓은 지식과 지혜가 무의식 중에 녹아들어 자연히 내 것이 되었고, 여러 지식과 지혜를 조합하여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몇 권만 계속해서 파다 보면 그 책에 나온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도 장점이 있다. 나를 멘토라 부르는 멘티들에게 나는 몇 권의 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책에 나온 것들을 따라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길을 제대로 닦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남을 따라 하기만 해서는 평생 이인자밖에 될수 없다. 더 성장하려면 결국 책에서 얻은 지혜를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최대한 폭넓고 다양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독서를 강조한다. 나는 가능한 한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 이때 직원에게 필요한 책을 추천해 주는 것 또한 즐긴다. 예를 들어 원래 캘리델리의 CEO는 나와 남편이지만 세계 여행을 하며 안식년을 보내기 전에 우리 대신 CEO 역할을 할수 있게 4명의 직원에게 그 직위를 맡겼다. 그랬기에 창업한 지 6년도 채 되지 않은
그것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두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중한 명이 아직 자신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며 지레 겁을 먹었다. 그래도 나는 이 친구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맡겼다. 대신 그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돕기로 했다. 원한다면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리더십 관련 책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함께 읽어볼 만한 책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다. 몇년 만에 책을 3,000권을 읽었느니, 5,000권을 읽었느니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나온다.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궁금해진다. 과연 저들은 그렇게 읽은 책들에서 무엇을 배웠고 이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있을까? 그저 읽은 책의 권수만 늘리는 다독은 뿌듯함을 줄지는 몰라도 사실 권하고 싶지는 않다. 좋은 책이라면 몇 번을 읽어도 질리기는커녕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불과 몇년 만에 3,000권을 읽었다는 것은 책을 읽은 후 곱씹는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이들이 하루에 한 시간도 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이처럼 머릿속에만 들어있고 아직 체화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생각한다. 결국 모든 지식은 실제로 활용되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준비할 때는 그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다. 카페 창업처럼 꼭 초밥 사업과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것 같으면 읽었다. 이런 책들에는 창업 전에 준비하고 조사해야 할 것들, 시장 조사 방법 등이 꽤나 자세히 나와 있다. 또한 장사에 대한 책들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 큰 영감을 얻었던 책은 일본의 대형 서점인 츠타야의 설립자 마스다 무네야키의 지적 자본론과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였다. 츠타야라는 서점은 스스로를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회사라 칭한다. 이 책들을 읽은 후에 나는 캘리델리에 가야 할길 또한 단순히 초밥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럽에 알리는 회사라 명명했다. 이처럼 책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에 힘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을 준다.